안녕하세요. 저희 오빠 과수원에서 매실 엑기스 하려고 매실을 좀 올케 언니가 따가라고 해서 매실 따러 왔어요. 요거 좀 따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왔거든요. 근데 무공해라 좋아서 안 가지고 가려다가 몇년 전에 엑기스 좀 담았는데 사서 올해는 6번에 온 김에 이렇게 좀 따가고 가서 엑기스 담으려고 따라왔어요. 잘 자라긴 해도 많이 달렸죠. 피안 닿는 데는 못 따고 가까이 손 닿는 데만 한 바가지만 따가지고 가려고요.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날아가진 않고요. 날씬한 사람들은 서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불어요. 매실이 싱싱해서 떨어져. 매실 엑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서 김치에도 넣고 나물에도 넣고 아무 곳에서나 음식을 아무 곳에다 다 매실 엑기스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좀 달달해서 그냥 시원하게 날 더울 때 물에 타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. 양파는 다 바람에 누워있네요, 이렇게. 이건 뭔 낙초인지는 모르겠고, 옥수수 많이 커있죠.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.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. 요즘 마트 가면 매실 많이 팔더라고요. 몸에 좋다니까 여러분들도 매실 엑기스 담으셔서 더울 때 시원하게 타서 드시고 올 여름에 더위를 좀 날려버리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조금만 따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할게요. 감사합니다.